네, 반갑습니다. 오늘 정말 참 대단하네요. 제가 뭐 우리 진성전 의원이 하는 이 목민강 학교 이렇게 많은 분들이 참여하실 줄 몰랐습니다. 제가 진성준 의원이 아주 좋아하거든요. 제가 좋아하는 줄 알죠? 예! 그때 지난번 총선에서 안타깝게 낙선해서 정말 가슴이 아팠습니다. 저는 한편으로 참 미안함이 됐고요. 제가 왜 미안한가면 지역구를 처음 맡으면 좀 지역에 들러붙어야 되는데 제가 그러지 못하게 했거든요. 진성준 의원 능력이 꼭 필요해서 제가 전략기획위원장으로 하면서 놓아두지 않고 그래서 지역에 그만큼 더 이렇게 좀 시간을 보내지 못한 게 저는 뭐 또 실패한 이유 중에 하나가 된 것 같아서 정말로 지금까지도 참 미안한 마음 가지고 있습니다. 책임지십시오! 그래도 우리가 지난번에 실패한 것은 전투에서 실패한 거고 앞으로 또 더 큰 전쟁이 남았지 않습니까? 네. 전쟁이 생기면 되는 거죠? 네. 네. 그래서 정말 좀 미안한 마음으로 우리 진성준 의원이 하는 목민강 학교 강의라도 하나 맡아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꼭 일정 때문은 아니고요. 지금 이 시기에 제가 강의를 한다 그러면 또 언론이 몰려오고 그러면 또 바람직하지 않은 이런저런 논란도 생길 것 같아서 강의를 포기하고 대신에 조용히 와서 진짜 조용히 왔습니다. 아마 우리 진성준 의원도 깜짝 놀랐을 겁니다. 아마 제 대신 누군가가 강의를 할 것으로 생각하고 그 강의라도 한번 듣고 가야 되겠다라고 생각했는데 오늘 강의는 없는 모양이죠. 그래도 이렇게 수로식 보게 돼서 정말 다행스럽습니다. 여러분들 그 이 3기 수료 축하드리고요. 그 목민강 학교 3기 강좌가 아주 보람있는 시간이 되었으리라고 믿습니다. 저는 내년 대선에서 이제 정권 교체의 그 희망이나 그 가능성 그리고 기대가 과거 때보다 높아졌다고 생각합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우리가 잘해서 그렇게 된 것은 아니고 정말로 이제는 세상이 좀 달라져야 된다 라고 이렇게 바람하지 않는 그 국민들의 간절함이 그 희망을 지금 단절을 주고 붙인 거죠. 그 국민들 간절함 덕분에 그 간절함이 지난번 총선에서 적구도 또 흥거주고 그리고 우리 당이 영남에서 충청에서 강원에서 제가 선전하게 만들어주고 또 수도권에도 석권하게 그렇게 만들어서 우리 당을 제1당으로 만들어준과 동시에 전국정당으로 만들어주셨습니다. 지금 우리 당이 새누리당보다 더 전국정당입니다. 새누리당은 우리 당은 전국 어느 권역에나 전국 국회의원을 배출했는데 새누리당은 제주에 제주 권역에 국회의원 한 명도 없거든요. 이제 우리 당이 새누리당보다 훨씬 더 전국정당이 되고 있습니다. 지난번 총선에서 나타난 또 하나 고무적인 그 희망은 세대투표는 예전했지만 그 세대투표 양상이 과거보다 훨씬 우리에게 유리하게 확장됐다는 겁니다. 지난번 대선 때 저는 2040 세대에서 2002년도 노무현 대통령보다 제가 훨씬 많이 됐습니다. 그런데 5060 또 세대에서는 훨씬 많이 쳐서 결국 제가 전체적으로는 패배를 했는데요. 지난번 총선에서는 그 지난번 대선에서는 그 세대투표의 분기점이 40대 후반이었습니다. 그런데 지난 총선에서는 그 분기점이 50대 중반으로 확장이 돼서 50대에서 우리 당과 새누리당의 득표가 비슷했고 야권 전체로 따지자면 야권이 50대에서 새누리당이 이겼습니다. 과거 정말 아주 오랜만에 이런
현상입니다. 지금은 50대가 투표 선거 결과를 좌우하는 스윙 보트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50대에서 우리가 우겼었다는 것은 마지막 다음 대선에서 크게 기대를 겪게 만드는 그런 요소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객관적인 여건뿐만 아니라 우리 주체적으로도 많이 좋아진 것이 우선 우리 당이 아주 튼튼해졌죠. 아주 강해졌습니다. 혁신됐고. 게다가 지난번 대선 때는 솔직히 후보 따로 당 따로 그러면서 당이 충분히 동원되지 못한 또 당을 또 제가 또 충분히 또 동원해 놓은 역량이 저한테 또 부족했던 그런 점이 이제 있었는데 지금은 이제는 당이 어느 분이 후보가 되든 후보와 결합해서 총동원 이렇게 해낼 수 있는 그런 체제가 마련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후보분들도 우리 당이 여권에 대해서 훨씬 풍부하고 앞서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도 사상 최초, 사상 처음입니다. 항상 여권 후보가 대세였고 우리 당은 지리멸렬을 하다가 대세에 임박해서 시민사회하고 연대해서 겨우 맞서는 그런 게 양상이었는데 지금 우리가 사상 최초로 야권 후보들이 훨씬 풍부하면서 또 대세를 이끌어가는 그런 상황입니다. 뿐만 아니라, 지난번 대선 때는 제가 충분히 준비되지 못한 가운데 정말 벼락치기로 대선에 임했었습니다. 지난 대선 때 지금 이 시기에 저는 아직 정치에 참여하지도 않았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은 우리 당의 후보분들이 풍부하면서도 모두 다 잘 준비를 하고 있고 또 앞으로도 충분히 준비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여유를 가지고 있어서 주체적인 면에서도 훨씬 더 강해졌고 또 그만큼 젊은들 희망이 커졌다고 생각합니다. 뭐 제가 드린 말씀은 요약하자면 내년 대선에서는 전국에서 꼭 이루겠다 라는 것을 제가 자신 있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고맙습니다. 정권교체의 대열에 꼭 함께 여러분께서 함께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아까 우리 사회자가 인사 말씀에서 우리 농민관 학교가 가장 모범적인 앞서가는 시민학교가 되었다 이렇게 설명을 들었는데요. 시민이라는 뜻이 국민하고 다르죠. 국민은 뭔가 이렇게 통치당하는 그런 어떤 대상 같은 느낌인데 비해서 시민은 스스로 참여하고 주권자 지역까지 그래서 역사를 바꿔나가는 그런 당당한 존재가 바로 시민입니다. 지난번 그 총선에서 정말로 많은 뛰어있는 시민들이 이제 적극적으로 투표에 참여하면서 선거 양상을 바꾼 거 아닙니까? 과거에 정치가 내 삶하고 무관하다 선거가 이놈이 저놈이 고놈이고 다 똑같이 그게 나하고 무슨 상관이냐 이렇게 냉소하고 그러고 또 외면하던 그런 많은 분들이 지난번 총선에서는 시민으로 거듭났어. 참여함으로써 선거 결과를 바꾸는 그리고 우리가 참여하면 또 결과가 달라지고 정치가 달라진다라는 그 성공의 경험을 또 아주 갖게 되었습니다. 아마 그런 경향은 내년 대선에서 더 커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농민관 학교를 수료하신 깨어있는 시민들께서 또 내년 대선에 또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그래서 이제는 정말로 시민들이 새로운 정권을 만들어내고 그 힘으로 세상을 바꾸는 그런 이제 큰 걸음을 또 앞으로 떼어주시기 바랍니다. 축하드립니다. 고맙습니다.